한 바람이 널 위해 부를게. 들리세요? 특별하지 않아요, 전. 팡, 팡. 배터뷰. 안녕하세요. 박진영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시 뭔데요? EX, SNS 공부를 시작했다. 맞아요. SNS 공부를 시작했고요. 제가 아직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예요.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. 집에서 기타만 치고 있어요. 기타 해요. 기타 연주. 그냥 혼자 조금씩 치면서 부를 수 있는 것도 연습 중. 다음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곧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약속. 앙코얼. 널 위해 부를게. 세상이 끝나도 앙코얼, 앙코얼. 아, 일단 앙코르가 나오게 돼서, 그리고 빨리 나올 수 있어서 좀 되게 기분이 좋고, 우리의 계획이 딱 들어맞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, 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. 최애 간식은 빵. 초코송이를 먹었어요. 처음에는 ISFJ였는데 지금은 ENFJ더라고요. 무엇이 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그냥 좋은 것들은 다 제 거라고 하고 있어요. 연기 탱기요.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. 제이콥 콜리어라는 사람의 노래를 좀 들어요. 영화는 Farewell. 예. 소주, 치킨, 부먹. 아, 찍먹. 반민초가 안 좋아하는 거죠. 반민초. 덥진영, 짱구진영. 에, 장꾸진영? 장꾸는? 아, 짱구는 뭐예요? 아, 짱구는, 에, 에 장꾸진영. 아, 죄송해요. 아, 안경진영. 서울말진영. 나의 서울말 점수 98점. 가끔 억양이 나와요.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13살 뱀뱀. 네, 13살 뱀뱀 진짜 귀여웠어요. 이렇게 앉아 하면 앉을 정도의 애기였거든요. 처음 하는 인터뷰라서 어색하기도 했는데 나날이 더 자연스럽고 편해져가는 저의 모습을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.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? 고생하셨습니다. 가시죠. 가시죠.